Times. 네, 누노 베텐코트 시리즈 2탄 이번에는 디럭스입니다. 네, 지판이 바뀌었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지판이 바뀌었는데 탑도 올라왔죠? 탑도 올라오고 바뀐 게 조금씩 많아요. 꽤 많아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워시번의 넬레 스탠다드를 하면서 좋은 기타기는 하지만 어려운 기타다. 네, 난이도가 높은 기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좀 채우고 사운드를 보강해줄 만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좀 추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넬레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전해야 하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 운전해야 하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아야 하는 되게 어렵게 나온 매뉴얼 칸데 운전하는 재미는 진짜 쏠쏠한 약간 그런 차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차에서 옵션이 추가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막 자율주행 들어가고 오히려 더 사람이 하는 일이 없게 차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넬레 같은 경우에는 더 디럭스해지는 게 그런 자율주행 기능 같은 걸 넣는 게 아니고 더 재밌게 매뉴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장치 보강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BMW M3 같은 거겠네요.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에. 운전 잘못하면 이제 저세상으로 그렇습니다. 가고. 네. 아, 예. 뒤집어지, 기타. 뒤집어지. 그렇죠. 이것도 기타 잘못 치면 바로 고기 저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좀 로우 게인에 되게 어려운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좀 더 그나마 열심히 갈 수 있게끔 장려해주는 스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일단은 앞선 저희 전전 기어 샤벨이랑도 지금 픽업 출력이 다, 뭐 당연히 이제 싱글이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출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앰프 레벨을 올렸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다 올렸거든요. 네네네. 출력도 기본적으로 낮고 그리고 게인도 기본적으로 안 먹습니다. 네. 마샬 게인을 거의 8-9까지 땡겨놔도 그냥 오버드라이브 매겨놓은 거 수준의 사운드가 나고요. 그리고 어차피 M4보다도 더 그런 성향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텔레니까. 네. M4는 그래도 스트레이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이기에는 우리가 녹이려고 하면은 녹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얘는 좀 그걸 뱉어내는 성향이 더 강하다. 하이게인을 아까 넣고 치는 거 보니까 하이게인과 텔레 소리가 같이 나요. 네네. 네, 그래갖고 아 저거 좀 어렵다. 어려워요. 확실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그 어떤 덜 먹은 사운드의 매력이 분명히 있기는 맞아요. 있어요. 네, 분명히 있죠. 그렇죠. 멋있습니다. 아주 뭔가 진짜로 그렇게 쳐서 사운드가 깔끔하게 나왔을 때 와 기타 진짜 잘 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자 넬레 스탠다드에서 넬레 디럭스로 왔고요. 가격은 399만원에서 499만원으로 왔습니다. 100만원이 비싸는군요. 자, 스펙 살펴보면서 차이점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4.5cm 짤레짤레. 네 짧아요. 무게는 3.36으로 2.83에서 꽤 늘었죠. 그죠. 이게 이제 탑도 올라가고 지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약간의 무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두께는 44, 12프레티틀로 77 동일하고요. 탑이 원래 없었는데 피겨도 메이플 탑이 지금 올라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약간 화려해 보이고요. 바디는 똑같이 스원페이쉬의 매트 피니쉬입니다. 넥은 버더의 메이플의 매트 피니쉬고요. 원래 넥이 기본이 그냥 메이플이었고 지판만 버더의 메이플이었거든요. 예. 근데 얘는 넥이 버더의 메이플이고 지판은 에본입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익스클루시브 18:1 기어비가 거꾸로 달려 있어서 우리 원래 금장은 기본적으로 서스테인이 길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뒤집어 달면서 역서스테인 더 짧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자 너트는 블랙터스크 엑셀러트 43mm이고요.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빈티지 스택 넥 픽업과 빌로렌스의 L250 브릿지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6웨이 프리웨이 울트라 네, 픽업 셀렉팅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고도의 GTC 201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저 픽업 셀렉팅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6단인데 지금 저기가 여기 매뉴얼 상으로 1로 돼 있어요. 1단은 그냥 넥 쪽입니다. 넥 쪽 세이머 덩컨 픽업. 2단으로 놓게 되면 두 개의 픽업이 패럴렐로 들어가게 되고요. 인페이즈예요. 3단으로 놓게 되면은 빌로렌스 픽업 하나. 그다음에 4단으로 놓게 되면은 두 개의 픽업이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단은 시리즈의 아웃 오브 페이즈. 그리고 6단은 패럴렐의 아웃 오브 페이즈. 요렇게 됩니다. 네. 되게 쉽죠? 바로 기억할 수 있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출력과 중저음이 확실히 강해졌죠. 그죠?
더 어려운데요. 아, 나네. 짧은 서스틴을 노트스로 커버하셔. 아, 이렇게. 맛 잘 들어볼게요. 어이. 멋있네. 강렬하죠. 확실히 출력이 달라요. 이 건조한 거 보세요. 이거 봐요. 어떤 음장감도 허락하지 않아? 논바닥 쩍쩍 갈라질 소리 나. 논바닥 갈라질 때 이런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해보겠네. 아, 물 좀 줘라, 물. 에, 물을 좀 줘야지. 진짜 물 좀 줘라 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사하라 클린턴. 네. 클린턴. 모래폭풍 클린턴 잘 들어봤습니다.
건조하다 건조해. 잇스 몬스터. 네. 아, 진짜 치기 어렵다. 어따 난 좋은데? 네, 좋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나 마시하게 있냐? 예. 개인 안 논. 이게 재미있는 게 선생님이 치는 것도 두고 있으면 또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쳐주면 좋아. 내가 치기 좀 힘들어. 내가 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네요. 아, 이 난이도가 너무 세. 난이도가 높긴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에서 해봤고요. 은정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쉽지 않아요. 정말.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울트라 익스트림 드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울트라 익스트림 드라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숯불 사운드. 잿빛 사운드, 숯불 사운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마른 사운드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태양을 담은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충격... 또 재밌는 양상이 나왔어요. 다 다른데 총점이 다 똑같아.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총점 74점. 전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3, 디자인 16 해서 74점. 네, 평균은 74점입니다. 다 똑같아요. 가성비 점수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400에서 5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3, 14, 15 나왔던 게 12, 13, 15로 조금 내려가네요. 편의성이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뭐 사운드가 좀 무게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활용도가 조금 있는 사운드들이 있겠다 정도였고, 사운드 점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네. 뭐 디자인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약간 올라서 73.33에서 74로 결국에는 뭐 그냥 동점 거의 비슷하네요. 저는 근데 뭐 누노를 꽤 뭐 나름 뭐 좋아했던 팬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산다면은 전 모델을 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거. 네, 저는 스탠다드. 전 모델이 훨씬 더 소리가 마음에 그렇죠.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원형에 가까운 네. 그런 느낌. 너무 또 가볍고. 예, 네, 맞아. 무게 가볍고. 무게 가볍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더 뭐라 그럴까, 어차피 난이도 높은, 어차피 그런 누노 감성의 텔레를 살 거면은 그 감성에 더 가까운 원시적인 쪽이 낫다. 그죠. 얘는 너무 갑자기 좀 중후해졌어. 네. 그거 새로 나온 신보를 빨리 들어봐야 되겠네. 뭐 컨트리 뮤직으로 바꿨나? 뭔 장르를 할지. 근데 뭐 사실 옛날에 보면은 그 톤으로 그런 익스트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뭘 하겠죠? 그렇죠. 뭐, 네. 뭐 엄청 잘 쳤겠죠, 뭐 일단. 맞아. 익스트림한 컨트리를 하려나? 엄청 잘 쳤을 거예요. 또. 엄청 잘 쳤을 겁니다. 네. 자, 누노베 탱커트의 워시번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네. 텔레. 인 거죠. N 시리즈의 텔레 넬레 보셨습니다. 넬레 디럭스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또 치기에는 어렵지만 멋있는 기타 예. 이런 것들 또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